そうですね。まあ、アカデミー賞に関しては、本当に自分はもらえると思っていなかったので、だから、正直、こう、嬉しさよりもびっくりしたことが大きくて、でもやっぱり、まあ、やっぱり、賞って、もらえると嬉しいもんですよね。本当に。それは嬉しいなと思いますし、なんていうか、どこか自分、まあ、自分自身役者が好きで芝居をやっていますけれども、どこか自分自身認め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そういう中でこう、そういう賞っていうのは分かりやすい指標だとも思いますし、僕はやっぱりそれは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ね。まあ、あるとこは特に石川監督ともまた久しぶりに一緒にご一緒できた作品でもあるし、石川さんとのデビューのきっかけにも、デビューで石川さんのデビューとなった御効録でも最初の時からずっとそばで石川さんの姿を見てきたので、何よりも監督賞と作品賞をもらった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僕としては感動しちゃいましたし、自分のスピーチでは泣かなかったのに監督賞で泣いちゃって、なんていうか少し恥ずかしい思い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ぐらいだからなんていうか、嬉しかったですね。すごくやっぱり、自信を持って僕たちも届けてはいたけれども、本当にちゃんと届くかなってどこかこう不安なところもあったし、そういう中でああいうふうな賞をいただけた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何よりのご褒美だなっていうのを思いました。그 일본 아카데미상은 설마 제가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기쁨보다는 좀 놀라움이 좀더 컸습니다. 근데 역시 그래도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우라는 일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서 해왔는데 어딘가에서는 저도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알기 쉬운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받았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이시카 감독님과는 이 작품으로 좀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그 협업을 했는데 그 이시카 감독님의 이제 데뷔작이 이제 우행록 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님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온 입장으로서 그 감독상과 그리고 이제 작품상을 받았을 때는 저도 정말에서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을 받는 차례가 아니라 감독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막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그 민망했었는데 정말 기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돼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더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이 작품을 전했는데 이 작품이 제대로 이렇게 그 보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까, 메시지가 전달이 될까 이런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그 상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엇보다도 좀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그 심적으로도 큰 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